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민부부. 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나 진짜 인생 처음 날인데 인생이 중요한 날이야. 그게 마음 먹었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음 먹은 거 5년 전이었지? 2018년? 네. 지금 저희는 설날 때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할머니 댁에 못 와서 지금 주말에 동이 데리고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동이 아버지랑 열심히 놀고 있고 저는 지금 와이프가 어디 간다고? 나 지금 변신. 네, 변신하러 갑니다. 이제 찍고 머리 한번 보여줘봐. 머리 많이 길렀어요, 와이프. 오. 이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나 원래 머리를 엉덩이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머리 얼마나 길은 거지? 그때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짧게 자르고 다음에 계속 길었어. 그러면 5년? 5년. 중간중간 조금씩 다듬고? 다듬고. 근데 이제 느낌이 왔어. 이제 머리가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진짜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서 잘라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일할 때 가끔 정말 씻을 때는 씻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머리 자주 안 감죠. 상대방 생각하는 거야 지금. 상대방 생각하는 거야. 다다다다. 다다다다. 많이 보셨다. 이상해요. 지금 뭔가 또 새로운 거 다가온다. 우리 인생이. 그치? 그때처럼. 그치. 여보 올해 고생 좀 해야지. 이건 아니고. 벌써 가벼워졌어. 그게 느껴지나? 그런가? 훨씬 느껴져. 일단 내 인생에 이런 거 다 버리고 계속 어때? 가벼워? 아닌 것 같은데? 가볍지. 일단 이제 할 일이 있어. 청소하자. 근데 머리 왜 주워? 왜 가져가? 어? 머리 왜 가져가? 내 머리잖아. 이거 나중에 배워야 되잖아. 거기 다른 사람들 머리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까 봤어, 내가. 청소하잖아. 나 part of me.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잖아. 어때? 좋아? 새로운 느낌인데? 현실감이 없어 아직. 근데 가볍다. 가벼워서 좋아. 동의 반응 궁금하다. 야, 동이가 엄마를 어떻게 볼까? 아빠는? 아빠는 안 잘랐어. 몰라도 아빠는 안 잘라도 돼. 동이 어디가? 동이야, 엄마. 안 돼.